부처님 자비를 복지로 실천하다 지난해 12월 열반한 연꽃마을 전 이사장 각현 스님에게 군민훈장 묵념장이 추서됐습니다.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 각현 스님 상좌이자 연꽃마을 대표이사인 원명 스님에게 군민훈장 묵념장을 전달했습니다. 각현 스님과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 우대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두 명이 묵념장을 수훈했습니다. 각현 스님은 1968년 속리산 법주사로 출가해 1990년 9월 연꽃마을을 맡아 25년간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매진해오다 지난해 12월 25일 연꽃마을 파라밀 요양병원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